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세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리딩방에서 돈 번 사람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 불법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수 대란이 조금은 안정화되나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소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쇼티지는 어디서 발생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핏은 미국 증시 하락을 생각하고 있나? 마지막으로 일주일간 음주운전 적발이 무려 몇천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죠? 자, 이런 뉴스를 포함해서 다른 뉴스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식 팔까 머스크 트윗에 주가 5% 급락.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방에 주가가 5%나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달 29일 1114달러 이후 최저치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머스크가 트위터를 날려서 최근 미시런 이익이 조세 필수단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나의 테슬라 주식 10%를 파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서는 반대보다 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57.9%나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진 않았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은 야 이거 진짜 파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주식을 팔려고 하는 게 바로 억만장자세 이것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머스크는 향후 이제 세금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식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면은 주식을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 사실상 이 설문조사가 어떻게 보면은 답정너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은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투표를 올린 거는 내가 주식을 앞으로 10%를 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내가 원해서 파는 게 아니야 이렇게 몽리를 부린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결국은 하락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억만장자세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5%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10% 매각을 한다면 주가 하락이 조금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개미 등치는 불법 주식 리딩방 활개. 자, 아래 보시면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 자문업 관련 민원 현황이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리딩방이 조금 더 활기를 많이 치고 있다는 거겠죠.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체인 A사는 고수익을 올릴 주식 종목과 시장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급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고 하는데요. 가입비가 무려 한 달에 250만원. 야, 이 정도 돈을 낸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사는 개별 메신저로 1대1 투자 상담도 해줬는데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미공개 정보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에 항의를 해도 투자자들은 가입비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상황도 현재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사는 리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상위 1% 전업 트레이더와 똑같이 거래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매수 매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기계가 알아서 매수 매도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 무려 1440만원이랍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가 1400만원이나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 들어 리딩방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기름들이 기리세 주식노트 유튜브를 볼 때도 그러한 광고가 하나씩 뜰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광고들의 특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1500% 그리고 뭐 내년에 어떻게 정부가 밀어주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화면에 불꽃이 나옵니다. 막 불이 막 타오르고 그러한 장면이 나오면은 조금은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진짜 잘하는 뭐 그런 데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리딩방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하지만 그 반대로 리딩방으로 돈을 잃었다는 사람은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손실을 복구하고자 이러한 리딩방에 잠깐 실수로 가입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 뭐 매달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리딩방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돈을 벌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면은 지네가 하지 왜 알려주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은 다 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저 기릿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저 기릿이 시간이 흘러서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요즘 장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 기릿이 진짜 좋은 투자처를 발견해서 기릿분들이랑 같이 투자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체 공개하기는 조금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원하시는 기분들에게 딱 500만 원만 받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분들 이런 말을 딱 들었습니다. 이게 사기 같나요? 아니면은 진짜 같나요? 100% 사기죠. 100% 사기. 그런 기분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하면은 이미 지원자 부자가 되었겠죠. 그리고 플러스 저 기리스는 절대 리딩을 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누군가 기리분들에게 연락해서 위와 같이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이렇게 말하면은 100% 사기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8천만원 재돌파, 사상 최고가 경신. 자, 얼마 전에 7천만원 초반인가요? 그 정도까지 갔는데 라고 할 때 살걸.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은 8,173만원, 그리고 이더리움은 581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자, 크리스마스 전에 비트코인 1억 볼 수 있을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칩이 슬슬 풀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겠죠. 그러다 보니 BMW에서는 고육지책으로 터치스크린을 뺐다고 하네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가 반도체 칩 부족 사태 속에서 현재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주문 차량 일부에서 터치스크린 옵션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야 이거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거 어떡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BMW 모델은 인포테인먼트 화면 제어가 iDrive 컨트롤러를 통해, 참고로 iDrive 컨트롤러는 이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이얼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걸로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터치스크린은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BMW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터치스크린을 이렇게 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뭔가요? 바로 터치스크린이 없는 차를 인도받는 고객에게는 $500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가면 갈수록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슬슬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CJ 제일제당. 이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일단 저기를 쓴 설탕, 그 다음에 비비고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CJ 제일제당 단순히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도 본격 진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CJ그룹이 바이러스 백신 및 벡터를 비롯한 차세대 바이오 치료제를 생산하는 해외 기업을 인수하며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CDMO 분야에 본격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재현 회장이 차세대 치료제의 중심의 레드바이오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며 2023 중기 비전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샀나 봤더니 8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약 76%를 2,600억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CDMO가 뭔가 봤더니 항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거나 아니면 위탁 개발을 함께 일컫는 말인데요. 뭔가 말을 들으면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CDMO 대장주가 뭐냐 이걸 딱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개를 생각하시면 아 뭔지 알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제당은 이번 바타비아 인수로 글로벌 유전자 치료 CDMO 시장에 진입하며 기존 레드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바이오 CDMO 분야는 매년 25% 이상 성장 중이며 산업 발전 초기 단계라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앞서 제일제당은 생명과학 정보기업 천랩을 인수하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 역량을 확보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들이 지금 딱 보다시피 CJ 제일제당 더 이상 비비고만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이오 기업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가는 조금 신통치 않습니다. 최근 많이 올라설까요? 주봉을 한번 보자면 쭉 올라가는 고점을 찍고 498,500원까지 갔다가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들 항상 떨어지는 칼날을 볼 때 야, 이 정도면 저점 아닐까? 그 생각을 할 때 그때는 저점이 아니라 1층이라는 거 아직까지 지하실이 남았다는 거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딱 보니까 이 정도면 저점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는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소수 대란에 골판지 운송비도 두 자리 폭등, 가성소다 수급난 또 골판지 인상 압력. 최근 들어 요소수가 조금 난립니다. 하지만 중국발 포리졸 가성소다 수급난이 시작되며 골판지 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골판지 가격 추가 인상 압력이 거세지며 앞으로 최종 재화 가격과 택배비 상승도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업계에 따르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폐지수거 차량 운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폐지 가격이 뛰고 있는데 폐지수거까지 어려워지니까 폐지가 이제는 금지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폐골판지 가격은 올해 3월부터 6개월 지난
동안 지금까지 무려 170%나 넘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 골판지 가격이 오르면은 어쩔 수 없이 골판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그 골판지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들도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에 따라 택배비 상승까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연쇄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국내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들은 골판지 상자를 대거 매입하는 택배업체나 대형 유통사들과 상자 가격 인상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자 가격 인상분이 최종 제품 가격까지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초에는 각종 상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최종 제품 가격 인상까지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일상 회복 누리려다가 일상 1을 판 일주일간 음주운전이 무려 2844건이네요. 아니 음주 측정 결과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후 처음 주말 밤 음주 단속을 실시하는 길목마다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밤 11시부터 불과 3시간 동안 모두 2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면허 취소에 해당할 만큼 만취한 건수만 13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진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냥 가까운 거리는 그냥 하는 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하면은 엄청난 욕을 먹고, 그리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러한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죠. 저 길에 또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걸렸나 딱 봤더니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딱 일주일인데 무려 2844건이나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400건이나 된다는 소리겠죠. 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매우 놀랐습니다. 많아봐야 하루 한 40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무려 400건이나 된다니.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솔직히 말해서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직까지도 하루 평균 몇천 명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며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분들은 당연히 음주운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음주운전 한다는 사람 있으면 머리를 조금 세게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팔고 현금 쌓는 버핏.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4분기 연속 보유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버핏이 증시에 방어적인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안에 4가지 종목이 무려 7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4가지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CNBC에 따르면 버크셔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렇게 4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현재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야, 버핏이 저렇게 현금을 쌓아놓는 거는 언젠진 모르겠지만 곧 미국 증시가 조정이 온다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으로 현재 불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두 가지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LFP 배터리 침투율 상승으로 추가 수혜, 목표가 상승. 하나금융투자는 첨보에 대해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침투율 상승에 따른 추가 수혜가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기는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전기차 시장 전망 하에서 배터리 시장 규모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며 앞으로 전기차 판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건데, 하지만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차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FP 침투율 상승에 따른 추가 수혜도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첨보 지금 얼마인가 봤더니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31만원까지 올라왔네요. 목표 주가는 35만원이라서 아직까지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월 말부터 살짝 조정을 받던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 최근 들어 다시 또 상승을 하며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지속적으로 2차전지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두산 밥캣 반전의 시간, 재고망 구축만으로 내년 성장. 한국투자증권은 두산 밥캣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사들의 주가가 지난 5월부터 조정을 받으며 주가 수익 비율 퍼가 15에서 20배 수준으로 낮아진 점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 평균 주당 순이익에 퍼 15배를 적용한 목표 주가 59,000원을 제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그러니 정말 심플하게 말하자면 최근 들어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내년에 실적이 올라가니까 이 회사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5월 이후 주가는 인플레이션과 물류 대란, 핵심 부품 공급 차질 우려로 하락했지만 이는 호황기에 벌어지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며 통상 판가 인상은 원가율 상승을 뒤따라가는데 현재 이례적인 대규모 판가 인상 중이기 때문에 내년 매출은 판가 인상과 두산 산업 차량 인수 영향으로 20%나 증가하고 EPS는 3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며칠 전 미국 인프라 정책 법안이 현재 통과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두산 밖에 목표 주가는 5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유의미하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고 쉽고 빠른 경제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